아니 근데 남자가 저렇게 대피를 하잖아. 근데 그걸 괴로워하시거나 나쁘게 생각하시지 않아요. 절대 그러지 마세요. 왜냐하면 반성하는 남자가 거예요. 대피하고 피한다는 사실은 지금 당신하고 싸우고 싶지 않아요. 내가 지금 여기 있으면 당신하고 정말 좀 크게 싸울 것 같거든. 그래서 내가 피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 사실은 좀 더 나은 가정생활을 위해서 좋은 방법일 수 있어요. 진짜 좋은 남자가 얘기예요. 대피하는 게. 이게 맞는 얘기예요. 사실은 아 남자가 피하면 아 나도 요쯤에서 살짝 스톱해볼까? 이런 생각을 여자분들이 갖고 있으면 좋은 거지. 그렇지. 미안이 되네요. 야 진짜 오랜만에 좋은 얘기했다. 신선희 선생님은 잔소리 엄영란스한테 하면 엄영란스님은 그 자리 피하세요? 아니면 계속 듣고 계세요? 처음에는 가만히 앉아서 끝날 때까지 기다렸죠. 근데 그것도 여러 번 당하니까 그 진짜 화장실도 대피하듯이 요령이 생기더라고. 어디로 가세요 주로? 아 이건 노름밖을 가야지 뭐 이러면서 맞아. 잔소리에 대처하는 남편들의 해결법 1위 보여주세요. 야 1위. 아 불쌍한 분위기 소리였습니다. 정말 기발하네요. 구다이요. 기발해요. 이건 누군지 알 것 같아. 저도 알 것 같아요. 오, 내가 이제 잔소리 속에 살다 보니. 제가 주인공이세요. 득도한 거예요. 득도. 아~ 저도 그러니까 잔소리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계속 나름대로 대처법을 찾다 보니 이걸 찾았어요. 아~ 근데 이거 제 집사람이 늘 집에서 입는 체육복이 있는데 거기 나비 무늬가 있어요. 아~ 그래서 자꾸 세다 보니까 이제 요 앞면만 52마리가 있어요. 처음에 빼고. 그러니까 왜냐면 찾아봐야 되니까 이렇게 볼을 숙이면 딴 생각하면 되는데 자꾸 보라 하거든. 네. 눈을 봐 눈을 그러니까 눈을 보는 것 같아가지고 그 나비를 세는 거예요. 아. 이 좀 숙연한 식으로 눈을 깔아서 이걸 세고 있으니까 뭐 여자는 절대 모르잖아. 반성하고 있구나. 근데 눈을 내린다 그러면 또 이렇게 치고 이러니까. 그러니까. 김동현 씨만의 해결법이 있을까요 혹시? 조금 어리광을. 예? 어리광 들이시죠? 애교. 저 괜찮아요. 어떻게 드세요? 귀요미송 이런 거 하는 거. 뭐 이렇게 해서 그냥 이렇게 쓱 기대면서. 화났어. 좋다. 약간 여기 이러다가 웃어버려. 그렇지. 웃는 거야.